큰 집에서 살다가 불편할 테지만 전에 쓰던 방이니까. 그럼요. 전 이 방이 아늑하고 좋아요. 네, 시원한 수박 썰어 올게. 고마워요, 언니. 앉자. 할머니 안 계시니까 집안이 텅 빈 것 같아요. 휴대폰도 일부러 아예 집에 놓고 가셨어. 하마터면 실종 신고할 뻔했어. 제가 은석이 데리고 갈까 봐 노심초사 하셨나 봐요. 말도 마. 바람에 창문만 덜컥거려도 은석이 데리러 왔다면서 벌떡벌떡 일어나셨어.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모든 게 마무리될 때까진 은석이 언니가 맡아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. 엄마가 은석이 잘 돌볼 거야. 나도 가끔 내려가 볼게. 은석이한테 미안해요. 서연아, 지금이라도. 아니에요. 아직은. 그래. 언니, 오늘 진양이 씨 떠나요. 어머,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서연이는 안 가? 문 밖에 감시하는 눈이 많아요. 제가 따돌릴 테니까 언니 혼자 다녀와요. 그래, 알았어. 여보세요? 성민아, 나야. 아직 학교야? 어, 지금 막 연습 끝났어. 4시까지 공항으로 가봐. 어머니 오늘 떠나신대. 우리 엄마 아직 안 떠나신 거야? 어, 일이 있어서 오늘 떠나신대. 공항 가서 우리 고모한테 전화하면 어머니 만날 수 있을 거야. 알았어. 고마워. 나중에 전화해. 남이야, 언니가 한 가지 약속할게. 나중에 남이하고 성민이 함께 유학 보내줄게. 어디로요? 미국에 성민이 어머니 있는 곳으로. 진짜요? 고마워요, 언니.